송년아, 올해도 버텼네. 고비서님이 왜 실장님 방에 계세요? 아무도 없는데 뭐 어때?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앉았을 뿐인데. 그래도 그 자린 실장님 자리입니다. 송 실장님 살인죄로 구치소 들어갔으니까 이 자리 이제 주인 없는 거 아닌가? 내가 좀 앉았다고 의자가 닳는 것도 아니고. 그래도 그 자린 엄연히 실장님 자리입니다. 한낱 디자이너 주제에 지금 누굴 가르쳐? 그건 뭐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사표? 그래, 나가고 싶으면 나가. 이제 송 실장도 없는데 나간다고 누가 말릴 사람 있나? 이건 내가 사장님께 잘 전달해 줄게. 엄마에 이어서 딸도 나가시겠다. 그래, 딸을 잘 가. 이 짐은 다 뭐야? 나 회사 그만두려고 방금 사표 냈어. 아, 정말이야? 더 이상 희망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. 희망 없는 회사? 네가 송인을 판단할 주제는 되고?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빌어도 써줄까 말까인데 짐 싸서 나가시겠다? 회사만 사원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야. 사원도 회사 판단할 수 있어. 너 여기 그만두면 밥 먹고 살 수는 있니? 너 설마 할머니한테 얹혀 살려는 건 아니지?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. 하긴 넌 구두공 출신이니까 변두리 양화점이나 구두공장에 취직하면 되겠다. 거기서 네 미래를 마음껏 펼쳐보면 되겠네. 내 걱정은 안 해도 돼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후련하네. 잘 가하는 솔, 다신 돌아오지 마. 송인을 처음 세울 땐 사람을 위한 구두를 만들자 그 만화였어요. 그게 이 회사를 처음 세우신 제아 오라버니의 뜻이기도 했고요. 난 늘 네가 형님의 꿈을 이뤄줄 아이라고 생각했구먼. 내가 형님의 뜻을 못 이어가게 되더라도 네가 꼭 해주길 바래.